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한타 증권의 천안 본부점 김정석 과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상승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조금 안정감을 찾는 모습이었는데요. 상승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미국의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 모습인데요. 하지만 전일 미국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히려 1분기 어닝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간만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긴축 행보, 금리의 변화, 유가의 변동성을 좀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의 3월 CPI가 예상치보다 둔화되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하며 변동성이 커지는 흐름이었는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시장 주도주인 인터넷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기대감이 적었던 증시에 긍정적인 요소였는데 다만 최근 외국인이 이탈되는 부분이 좀 부정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장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 전 시장에 이어 상승시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외국인들의 뭐 이탈들 짚어주셨지만, 근데 어제 시장을 살펴보면은 지금 연기금들이 자금 집행을 또 시행을 하면서 특히 대형주 위주의 강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 외국인의 매도세를 이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자금들을 오늘은 어떻게 좀 배분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금통위도 예정돼 있고요. 오늘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개최되는데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4%에 육박하며 최대로 올라와 있는 가운데 미국의 본격적 통화 긴축도 임박한 만큼 인상적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씩 올릴 때 미국 금리를 0.5% 인상한다면 금리의 역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빠른 인상 점쳐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장에서는 은행주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예대 마진이 확대돼서 순이자 마진이 증가되는데요. 은행주의 경우 배당 또한 최근에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지가 발표될 예정인데 그 안에서 골프 부분 그리고 최근 고유가로 인해서 전기 자전거가 주목받는데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면 오늘장 좋은 성과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